자, 184쪽의 적산법은 중요도가 좀 낮은 파트예요. 공식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적산임료를 어떻게 계산하죠?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그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이 순임료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을 들여서 어떤 건물을 샀다면 그 기대율은 최소한 내가 몇 프로 정도는 순임료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그게 한 4%는 최소한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은 돼야 되겠죠. 10억에 0.04 하면 거기에다가 그 필요 재경비만큼을 얹어서 임차인들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경비를 다 떼고도 나는 4천만 원을 손에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필요 경비 항목을 넘어가시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다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필요 재경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항목을 아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 항목 자체를 모르는 적도 없어요. 항목 자체.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다, 유지관리비다, 조세공과 손해보험료, 결손준비비, 공실 등에 의한 손실 상당액, 정상 운영자금 이자 상당액, 이거를 물은 것조차도 없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정말 정말 제가 욕심 같아서는 이걸 적산법을 아예 빼고도 싶어요. 근데 이제 워낙 교재들마다 이걸 다 다루고 있고 하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냥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한된 시간을 공부한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거는 다 빼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원래 2차 시험 봐야 되잖아요. 저도 원래 2차 시험 봐야 돼요. 아니요, 아직. 지금까지는 제가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은 원서만 내고 또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원서만 내고 이러기를 10년 넘게 반복했어요. 2차 시험 응시 자체를 안 했대요. 응시 자체를. 근데 재작년에 처음으로 2차 시험을 들어갔거든요. 재작년에. 근데 그때는 그래도 2차를 공부를 좀 했거든요. 3박 4일간. 아니 2박 3일간 목요일부터 했으니까 목금토 그러니까 2박 3일 했네. 근데 2박 3일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응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2박 3일 한다고 했을 때 과목은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 네 가지인데 근데 공시세법, 공시세법에 공시법이 두 과목이잖아요. 아니다 세 과목. 등기법, 지적법, 세법 이렇게 세 과목이잖아요. 한 거, 저게 그러니까 중개사법도 해야지, 공법도 해야지. 날짜는 5일인 이제 과목은 5개인데 시간은 2박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해도 안 되는 거 버려야죠. 뭘 버렸을까요? 등기법 버리고 또 하나 더 버려야 되잖아요. 짧은 공법 짧은 시간 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등기법하고 공법을 버리고 중개사법하고 그다음에 지적법하고 세법 요 세 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중개사법을 봤죠. 근데 목요일 날 점심 때 눈을 떴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고 작업하느라고 목요일 새벽까지 원고 작업하고 이제 새벽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참 자고 이제 점심 때 눈을 떴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 사실 제가 저 혼자 있었으면은 안 했을 건데 그 오피스텔에 그 직원들이 등쌀에 못 이겨서 한 거예요. 원서 내놨으면 시험을 봐야지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자료는 각각 1일 특강 자료예요. 각각 1일 특강 자료하고 1년 지난 기출 문제집. 새로 살 수는 없으니까 1년 지난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중개사법은 기출문제도 못 봤어. 시간이 안 되니까 1일 특강 자료만 봤어요. 한 30몇 페이지 되는데 다 못 봤어. 그것도 뒤에
무슨 무슨 대리하는 거 있잖아요. 실무 대리. 그건 아예 보지도 못했고, 그 앞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 20몇 페이지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지적법을 봤어요. 지적법은 기출문제를 먼저 봤어요. 기출문제를 보고 어디가 많이 나오느냐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여기 많이 나오네. 묻는 걸 자꾸 이제 질문만 봤어요. 질문 문제 안 풀고 질문을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붙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요거 중요하네. 체크하고. 그래서 그 해설을 보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집에 해설을 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그걸로 끝내고, 해설로 충분치 않으면은 일일 특강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하루 지났어요.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세법을 그렇게 봤어요. 세법을 또 기출문제 보니까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지났어요. 제가 그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은 처음 봤고요. 생전 처음 봤고요. 세법이라는 과목은 생전 처음 봤어요. 지적법은 예전에도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그 공법이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은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적법은 12분의 9 결과 12분의 9 12문제 나오잖아요. 등기 그 지적법이 12분의 9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린 거 빼고 선택한 건 다 맞춘 거예요. 버린 거 빼고. 그러니까 어쩌다 나오는 건 버린 거. 자주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본 거잖아요. 뭐 1일 특강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선택한 시간 동안 집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법. 세법 16분의 9 나왔어요. 16분의 9. 그러니까 반은 넘었잖아요. 물론 떨어졌죠. 그래봤자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한 건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때만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도 어쩌면은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중개사법이 의외였어요. 중개사법은 67.5 나왔어요. 그는 기출문제도 안 봤잖아요. 그는 뭐를 뜻하는 가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출도 중요하고 이렇게 문장이 나오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거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분명히 그 외우라고 무슨 뭐 앞글자 따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 있는데 기억 안 나요. 그게 하루 만에 봤는데 기억나겠습니까? 그것도 목요일 보고 일요일 날 시험 보는데 벌써 이틀 지났는데. 근데 보면은 여기에 그 법의 취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취소시키는 거고, 이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자격증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행동들이 뭐겠어요? 자격을 빌려주거나 부정으로 취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들은 취소시켜야 되는. 그런 거 보면은 강약이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숫자를 묻는 것들은 패스, 포기. 구체적으로 숫자 묻는 거는 나와야 뭐 그렇게 숫자만 묻는 건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일단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보면은 또 중개사법은 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출문제라는 거죠. 기출문제의 중요도가 높다 낮다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료 보지 마시라고요. 자료가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료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죠. 다른 거 보지 마시라고. 다른 걸 보는 건 어떤 시험에서나 보는가 하면은 상대평가 시험에서나 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맞춰야 합격하기 때문에 그 한 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다른 책 한 권을 더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에 왜 굳이 다른 걸 보느냐고. 예? 굳이 제발 딴 거 보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과목별로 여기서 하는 것만 보시라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그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 합격하고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것조차도 다 하지도 못할 거예요. 어쩌면 그것조차도 다 하지도 못하면서 딴 자료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좋은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고 저도 원래 2차를 합격해야 되니까 예, 예,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공부해도 다시 또 저는 기출문제를 볼 겁니다. 기출문제를 그만큼 예,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수익방식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수익환원법인데요. 수익환원법에 자 여기서는 이제 수익가격이잖아요. 수익가격 수익가격을 환원율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순수익이죠. 자 이게 어떤 왜 이렇게 이런 공식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리고 이건 이제 성격이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제 이런 방정식이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어떤 금액을 주고 건물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금액을 주고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20년이면은 이게 철거를 해야 돼요. 가치가 0이 돼요. 철거비하고 폐쇄가치하고 퉁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X라는 돈이 20년간 사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매년 손에 잡아야 되는 돈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의 20분의 1만큼이 횟수가 돼야 돼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1년에 500만 원씩은 회수가 돼야 되고요. 맞나요? 20년 건물이 20년간 간다면 내가 2억을 투자하면은 1년에 1000만 원씩은 회수가 돼야 돼. 20년간. 건물의 내용 연수가 토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잔존 연수가 20년인 경우에요. 그리고 20년 후 잔가는 뭐예요? 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액의 20분의 1 곱하기 20분의 1 요만큼에 해당하는 돈이 매년 회수가 돼야 되죠. 다음에 만약에요 지금 현재 시장의 수익률을 비춰봤을 때 내가 건물에 투자할 때 최소한 5%의 수익률은 있어야 된다면 내가 투자하는 원금이 X란 말이에요. 지금 이 X라는 금액에 5%만큼은 수익률이 발생해야 되지 않나요? 몇 년? 이게 1억이라면 500만원, 2억이라면 1000만원, 3억이라면 1500만원. 이게 내가 손에 몇 년 손에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 합한 금액만큼이 내가 매년 손에 잡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손에 잡아야 되는 게 만약에요 내가 손에 잡는 금액이 이게 4천만 원이라면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지금 어떤 건물의 순영업소득이 4천만 원이 예상이 돼요. 이 4천만 원이 예상되는데 이게 몇 년 갈 수 있다고요? 20년간 갈 수 있어요. 20년간 4천만 원씩 20년간 그거를 얼마 주고 사면 되느냐 하는 거 아닌가요? 매년 4천만 원. 아까 와이프가 뭐 임대료가 한 달에 뭐 500만 원인데 1년이면 6천이다. 경비 다 떼고 만약 경비 다 떼고 이거 매년 4천만 원 손에 잡는다면은요. 매년 4천만 원 손에 잡는다면 그 매년 4천만 원 손에 잡는 그 돈이 내가 투자한 원금의 20분의 1만큼은 회수가 돼야 되고 요 돈 안에는 여기 보세요. 유진이 요 돈 안에는 회수돈은 회수되는 돈도 있어야 되고 수익에 해당하는 돈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합계액이 4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20분의 1은 0.05죠. 지금 X 곱하기 회수되는 돈하고 더하기 다시 X 곱하기 수익에 해당하는 돈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4천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은 요 0기 0.05하고 여기 0.05하고 다 더하면은
0.1이죠. 했는 게 4천만 원 돼야 된다고요. 그럼 결국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억이죠, 4억. 내가 이 돈, 이 물건을 얼마 주고 사면은 4억 주고 사는 거예요. 땅은 생각하지 말고 건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4억 샀어요. 4억 샀어. 20년간 얼마씩 들어온다 그랬어요? 4천만 원씩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그 중에 2천만 원은 뭐고요? 5%. 이거는 회수하는 거고. 나머지 5%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수익이라고 이걸 회수라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 투자했어요? 4억 투자했죠. 2천만 원이면 5% 맞죠? 5% 수익 되죠. 나머지 2천만 원을 20년간 모으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20년간 모으면 2천만 원 4억 되잖아요. 내 투자된 원금 회수됐죠. 건물 사라져도 되죠. 딱 맞아 떨어지죠. 맞나요? 지금 이 X를 미지수로 뒀잖아요. 이렇게 매년 4천만 원 버는 거 얼마 주고 사면 되느냐? 그 얼마 주고 사는 그 투입한 원금의 원금. 그 원금이 20년 뒤에 사라진다고 치고 매년 5%는 회수가 돼야 되고 그 매년 5%의 수익은 발생해야 된다면은 그 투자 원금의 합계 요거 곱하기 합계액이 4천만 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봤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수익가격이에요, 수익가격. 여기가 순영업소득이고, 여기가 뭐예요?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이 환원율 0.1은 요놈 합계 합계로 돼 있죠. 이게 수익률이라면, 이게 회수율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매년 2천만 원씩 발생하는 게 있어요. 수익이. 투자 원금은 이제 20년 뒤에 또 없어져요. 그럼 그 2천만 원 속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회수되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뭐를 찾아내야 돼요? 회수율과 수익률을 찾아서 더한 만큼 환원율을 구한 후에 2천만 원 나누기 환원율 하면은 내가 얼마에 사면 적당한 금액이 나오는지 그 금액이 계산이 된다고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것이 이걸 미지수로 놓고 했기 때문에 얼마에 사면 적당한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저 공식에서 환원율이 이제 중요하다고. 환원율은 몇 분의 뭐라고요? 이게 이제 총 투자의 가격 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투자론에서는 이게 총 투자액이었죠. 투자론에서는 이게 총 투자액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그리고 수익률을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는 수익률이 되지만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는 할인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건물 생각해서 건물에서 했잖아요. 건물의 경우에는 결국은 건물은 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수익률과 회수율 합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따라 없어지지 않죠. 예,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만 고려하면 돼요? 수익률만 고려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 환원율이라 그래요. 개별 환원율. 보통은 그냥 종합 환원율이거든요. 보통은 종합 환원율인데 이렇게 이제 각각으로 얘기할 때는 개별 환원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순수익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순수익보다는 환원율에 집중적으로 해서 출제해야 되니까. 순수익에서는 그 요건을 보세요. 요건에 통상의 이용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익이라 해야 되고요.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해야 되고 안전 확실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이에요.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요건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수익관음법에서는 어떤 물건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수익의 크기를 보고서 물건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수익을 첫 번째 년도 4천만 원, 두 번째 년도 4천만 원, 세 번째 년도 4천만 원, 이걸 다 일일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년도 것만 예측해서 나머지 연도는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매년 매년 다 예측 안 한다고요. 첫 번째 년도 것만 예측한다고요. 근데 첫 번째 년도에 만실이에요, 만실. 두 번째 년도, 세 번째 년도, 네 번째 년도 계속 만실이 되나요? 아니죠. 지난주에 경쟁의 원칙이었죠.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은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초과 이윤은 곧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실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평가를 해버리면은 둘째 년도, 셋째 년도 계속 만실로 평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첫째 년도 만실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발생하는 그런 수익은 포함시키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하고 계속적 규칙적이고 합리적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사용 방법에 의한 그런 이 방법에 의해서 그 발생하는 수익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외울 것도 아니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수익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밑에 산정에서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볼 것도 없는데 밑에 잔여법을 보세요. 잔여법. 그게 토지잔여법이 있고 건물잔여법이 있고 하잖아요. 부동산잔여법도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배분의 원칙 했잖아요. 그 수익배분의 원칙은 최종적으로는 토지한테 배분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토지잔여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이게 건물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4천만 원이 아까. 근데 원래 임대료 수익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버는 거잖아요. 함께 버는 수익이 있다면 만약에 함께 버는 수익이 만약에 뭐 7천만 원이다 있다면 이 중에서 토지 순수익을 빼야 되겠죠. 토지 순수익을 빼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건물 순수익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걸 건물 잔여라 그래요. 이때는 토지 순수익을 먼저 빼면은 얘는 건물 잔여가 되는 거고 건물 순수익을 먼저 빼면은 토지 잔여가 되고요. 토지 잔여.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수익 배분의 원칙은 건물 순수익을 먼저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토지한테 남는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고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토지 잔여법이 있다. 뭐 건물 잔여법이 있다.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 순수익은 과거나 현재 순수익이 아니고요. 장래에 발생할 순수익이래요. 장래. 이게 수익관음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미래가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장래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값입니다. 그 장래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값이라는 가치 정의하고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방법이 바로 이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제 발생할 순수익을 예측해야 돼요? 장래에 발생될 순수익을 예측해야 돼요.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환원율에서는 자 이제 요거 이제 알아두시는 거죠. 이게 그 환원율에 다른 거든 뭐 별로 주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동그라미 5번은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합한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산정 방법들 있죠. 시조 12.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시조 12. 이제 시는 시장 추출법이고요. 시장 추출법 어디서도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아까 한 시간 지났나요? 감가수정 방법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니 학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학습 방법도 까먹고 내용도 까먹고
아니 쉬는 시간에 책을 덮을 때 뭘 했는지 조금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요것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서울대 가란 얘기는 아니지만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로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예, 쉬는 시간에 그냥 빨딱 일어서지 말고 바로 엎드리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뭐를 했는지 좀 점검을 하라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은 선생님이 질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으라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나요? 그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을 아까 계산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이 뭐라고요?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이. 그 수업 시간을 소홀히 하면 되겠냐고. 수업 시간을 제대로 듣고 한 3, 4분, 5분만 다시 그 시간을 이 리와인드 해도 학습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요. 시장 추측법. 이거는 매매 사례로부터 찾는다 그랬어요. 매매 사례로부터. 그래서 점 막 찍어서 이렇게. 그게 시장 추측법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매매 사례로부터요. 매매 사례로부터 뭐 찾는 거요? 환원율 찾는 거요. 어떻게? 사례 가격으로부터요. 사례 가격. 그럼 사례 가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격만 아는 게 아니라 사례 순수익도 구해야 돼요. 그럼 누구 환원율이 나와요? 사례 환원율이 나오겠죠. 이걸 누구한테 갖다 쓰겠다고요? 대상한테 갖다 쓰겠다고요. 그러려면은 이 사례는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사례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시장 추측법이요. 그다음에 조성법은 이거는 이제 단점이 많아요. 요소 구성 단점이 많다기보다 단점이 커요. 이 단점이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요 구성 요소를 이제 조합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구할 때 이거는 이제 그 요구 수익률 논리하고 비슷해요. 순수 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위험률 개념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플러마이스 위험률 하는데 위험률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위험률에 비유동성이라든가 여러분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위험성이라든가 관리의 난이성이라든가 자금의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이게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하는 거거든요.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퍼센트를 결정할 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비유동성, 위험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이런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타내기가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은 주관 개입 여지가 많다고요. 이건 주관 개입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잘 쓰지는 않고요. 뜻 정도만 그냥 알면 되는 정도고요. 근데 요 밑에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투자 결합법하고 얘네들은 좀 객관적인 방법들이니까 투자 결합법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결합할 수도 있고요.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결합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측면은 토지 건물로 결합하는 거고요. 금융적인 측면에 결합하는 거는 내 돈 남의 돈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토건건했죠.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지저저했습니다. 아까 저기 개별 환원율에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이 있었죠. 토지 환원율이고 건물 환원율이에요.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각각의 구성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그래요. 가중평균. 토지 가격 구성비가 30%면 건물 가격 구성비는 70%예요. 그럼 여기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가중평균하면은 그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고 이건 내 돈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이 40%면 남의 돈이 60%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구조상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지분 환원율이에요. 지분 환원율. 여기 토지 환원율, 지분 환원율. 여기 건물 환원율, 여기는 저당 환원율 이렇게 해요. 근데 저당 환원율 자리에는 뭘 쓰고요? 저당 상수를 쓰고요. 지분 환원율 자리에는 지분 배당률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또 기억해야 된다. 이게 투자론하고 이게
감정평가론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종합환원율, 아까 저기 투자론에도 나오잖아요. 종합환원율과 이 지분배당률은 투자론에도 이게 감정평가론에도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이건 지분환원율, 종합환원율. 됐죠? 자, 요거는 토지 수익 창출 능력과 건물 수익 창출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같으면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식도 알아두시고요. 이론적인 부분도 뜻 요거 그런 걸 좀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미 다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출제되고 이것도 출제되고. 다음에 엘루드법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채감당법이죠. 이 부채감당법도 출제가 됐어요. 다. 이거는 환원율이 부저저죠. 부저저. 이게 부저저의 저저하고 지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라 그랬죠. 그래서 공식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지지저저 부저저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 출제가 됐어요. 하나하나 나오더니 이제 다 출제됐어요. 이제 다시 원상복귀되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많냐. 지지저저가 더 높아요. 가능성이. 지지저저가 왜냐하면은 지금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아까 20년 후에 건물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가져간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중간에 처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출받아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죠.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지저저가 더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늘 가능성을 높게 했는데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는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얘는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나오기가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런 것들이 다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지표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당 비율이 0이어 보세요. 0. 그럼 환원율이 0이죠. 환원율이 0이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환원율이 0이면 저 맨 저 끝에 환원율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환원율이 0이면은 무한대 무한대. 순영업소득이 1원이라도 무한대요. 분모가 0이면 분자값에 관계없이 무한대라고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원짜리 건물도 남의 돈 없이 투자하면 무한대요. 남의 돈 없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남의 돈을 사용해야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간편하기는 굉장히 간편해요. 왜? 부채 감당률 아주 쉽잖아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우리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런 것들이 다 저당 상수는 저당 상수 표만 보면 나와요. 그 이자율하고 기간만 알면 엄청 쉬워. 이런 숫자를 찾는 거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이고 저당 비율이 낮을 때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요 엘루드법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인 방법인데. 식이 우리한테는 우리 수준은 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식이 우리한테는 나올 수는 없고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나올 수가 있어요. 엘루드법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엘루드법에서 나오죠. 이 사람은 1950년대에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투자할 때 보니까 대출을 받더라는 거예요. 대출 그리고 전형적인 보유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터터건 건처럼 건물 철거할 때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5년에서 7년 아주 길어봤자 10년 이내에 다 처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예요. 예, 대출을 받으면은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순영업소득보다는 세전현금수지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부채서비스 갚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철거할 때까지 가져가면은 건물이 결국은 제로가 되죠. 근데 뭐 한 5년 동안에는 오히려 건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유기간 동안에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치 변화를 고려한 가치 변화. 이 가치 변화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자, 여기서 세전현금수지 계산할 때 원리금을 빼잖아요. 원금도 빼잖아요. 근데 그 원금 갚는 거죠. 원금 갚는 거. 원금 갚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버는 거죠. 그 원금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얘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가 적어도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원금 상환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금 상환분을 지분 형성분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 됐단 얘기예요. 이제 지분 형성분, 이게 원금 상환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환원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엘루드법이에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예, 참고 박스 안에 엘루드법의 B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지분 가치는 매 기간 동안의 세전 현금 수지죠.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의 가치 변화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요거는 참고 박스 이상으로 좀 봐주세요. 엘루드법은 요거는 참고 박스 이상으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네요. 그 반가로 4번. 자, 요것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칩니다. 뒤에 임료 같은 건 이건 중요도가 낮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만 좀 설명드리면 돼요. 그 이제 환원 방법에 따른 수익 환원법 분류했죠. 자, 그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출제된 주제입니다. 한번 출제된 주제여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도만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제가 저 4천만 원 얘기했죠.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원금 회수하는 거고 2천만 원은 수익이죠. 근데 저 2천만 원 원금 회수하는 거를 20년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럼 20년 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 원금 투자한 4억이 되죠. 저 2천만 원을 금고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어디 은행에 적금 부은 거예요? 2천만 원씩 20년간 4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금고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은행에 적금 부은 거예요? 금고 속에 넣어놨죠. 금고 속에 넣어놔도 4억이 되잖아. 2천만 원씩 20년. 바보 아니에요? 회수된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금고 속에 넣어놓는 거죠. 저게 딱 우리 수준이에요. 저게 직선법이라는 거거든요. 직선법. 직선법은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선법에 의한 회수율은 잔존 연수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 100%잖아요. 1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남았으면은 100%를 20년 동안 회수하는 거고, 30년 남았으면 100%를 30년 동안 회수하는 거예요. 30등분 해가지고. 맞잖아요. 30등분해서 회수하느냐, 20등분해서 회수하느냐, 이거잖아요. 됐나요? 이게 이제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얘만 출제돼요, 얘만. 예, 이제 밑에 상환기금법이나 연금법은 출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머리 아프거든요. 예, 이게 더 이론적으로는 더 적당해도
이거는 출제를 할 수 없어요. 직선법 회수율만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환기금법은 얘네들은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없고 이론으로만 나와요. 이론. 그 이론이 뭐냐? 얘는 상환기금법은 안전한 곳에 재투자를 해요. 요 놈은 동종업종에 재투자해요. 자, 다 이유가 있겠죠. 물건의 특성에 따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광산 아시죠? 광산. 광산은 올해 캐고 내년 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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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캘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나죠. 자, 그럼 광산 시설에 투자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뭐 기계 장비도 사야 되고 또 터널을 뚫으면 그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캘 게 거의 이제 없어지는데 이게 교체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교체한다는 게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광산 같은 데는 이게 거의 끝나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설이 낡았다고 해서 그걸 교체해서 재투자한다는 거는 예,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을, 회수된 돈을 거기에 재투자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넣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재투자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는 투자라기보다 안전한 곳에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은 양식장 있죠. 그게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표 같은 거 띄워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거기에 지금 시설물에 자금이 투자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뭐 태풍이 와서 시설물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낡아서 못 쓰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 낡은 거를 교체를 해야죠. 교체. 교체한다는 게 뭐예요? 시설 교체한다는 게 재투자죠. 회수된 자금 재투자하는 거요. 그럼 재투자해도 거기는 계속 재생산이 되죠.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런데는 동종업종에 재투자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거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장을 평가할 때는 연금법으로 해요. 근데 광산을 평가할 때는 상환기금법으로 해요. 자, 그러면 수익률이 얘가 높을까요? 얘가 높을까요? 재투자 수익률이. 안전한 게 수익이 높을까요? 그냥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높을까요? 안전한 게? 수익은 위험한 곳에 있다고요. 안전하면 수익도 낮고 위험하면 수익도 높고. 지금 안전한 곳에 넣는다는 얘기는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은 은행 같은 데 넣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는 거는 수익률이 더 높은 거지 이게. 맞아요? 여기가 수익률이 높아요. 그럼 똑같은 순영업 소득이 발생해도 여기 중에 누가 평가액이 제일 높겠어요? 이게 제일 높아요. 이게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하니까. 그 다음은 얘고, 그 다음은 예, 얘는 재투자를 안 하니까 제일 낮아요. 평가액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설치하면 주로 바닷가에 하잖아요. 그럼 바닷물로 원자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바닷물로 시키면은 그 온 배수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양식이 안 돼, 그게.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수용을 해요. 어장 수용. 어장도 수용을 한다고. 피해를 끼치니까. 그러면은 그 어장 수용하는 거하고 이거 광산 수용하는 거하고 평가의 어정이 크다고요. 그래서 그 저기 뭐냐 바닷가 이게 어민들 이게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거 수용되면은 굉장히 큰 보상금을 받아요. 상당히 크다고. 예, 이거는 그래서 얘는 일종의 이율이 적용해요. 일종의 이율. 동종업종이니까 같은 업종이니까 이율이. 얘는 이종의 이율이죠. 이종. 안전한 곳에서 발생하는 이율과 지금 현재 그 광산에서 발생하는 이율, 이종의 이율이 적용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아까 물건별 평가에서 광산 무슨 평가인가 그랬어요?
수익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 상환기금법이라는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 중에서도 어장은 어장도 수익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연금법이라는 수익하는 법을 써요. 다 수익하는 법이 이게 광산 어장다 됐나요? 자,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당구장 표시가 세 번째 당구장 표시가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위로 박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자본 회수율은 기간말 재매도 가격과 이런 말 있죠. 예, 그것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게 자, 아까 이 환원율을 계산할 때 자본 수익률 말고 왜 회수율까지 더해야 되죠? 내 원금이 없어지니까. 맞죠? 내 원금이 없어지니까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에는 손에 잡는 4천만 원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돈 말고도 회수해야 하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내가 이걸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한 5년만 갖고 있다가 처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치 변화를 고려하라고요. 만약에 내가 살 때 금액과 팔 때 금액이 똑같다면 이 말이에요. 매수할 때 금액과 재매도할 때 팔 때 금액이 똑같다면 그러면은 굳이 회수율에 해당하는 거 없어도 만족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살 때 가격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제 매도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얘가. 그죠? 낮아지는데 이 직선법에서는 제로가 되도록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그냥 가치 변화로 고려하더라도 조금 떨어지는 경우라도 떨어지면은 회수율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똑같으면은 수익률과 환원율이 저 회수율이 0이어서 매수 가격과 재매도 가격이 같을 때요. 이 같을 때는 여기가 0이라도 되죠. 0. 그러니까 여기가 회수율이 얘가 0이라도 된다고요. 여기는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돼, 회수율이. 그러면 매수 가격보다 나중에 되파는 가격이 더 많으면 이때는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자본이득이 발생할 때는 내가 손에 잡는 돈은 이 손에 잡는 돈은 수익에 해당하는 돈보다 적어도 돼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매년 버는 그 임대료 수익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손에 잡는 금액이 수익률에 해당하는 돈보다는 적어도 나중에 자본이득이 메꿔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할 때 이 회수율이 마이너스 회수율이 되더라도 돼요. 예, 그래도 뭐는 만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은 만족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 플러스 회수율 할 때 이거를 이게 이제 0보다 회수율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게 0보다 크잖아요. 요거는 이해됐죠? 처음에 이게 왜 회수율이 플러스 돼야 되느냐? 내 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원금이 더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다로 반대로 기억하시라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이거는 이해됐죠? 왜 회수율이 0보다 커야 돼? 내 원금이 사라지니까. 요거 이해됐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다친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니까요. 그 이해하려고 하다가 기존의 것까지 오히려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됐나요? 아셨죠? 경우에 따라 외우라고 할 때는 외우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이거 물어와가지고 제가 그분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앉혀놓고 설명을 했어요. 갈 때 기존에 알던 것도 헷갈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라고 할 때 외워요. 됐죠?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수익분석법이나 뭐 이 188쪽 나머지 내용들은 됐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은 네,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집만 이제 풀어 나갈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론 정리를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틀린 것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이제 메꿔 나가면은 성적이 금방 쭉쭉 올라갈 거예요. 보통 한 이 문제 풀이 할 때 10점, 20점씩 올라가거든요. 잘 올라가는 편이에요. 다만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꼭 점검을 받으세요. 내가 이제 여러분이 풀면서 틀렸다 맞았다를 이렇게 표시를 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행히 여기는 오후에 수업이 없잖아요. 오후에 수업이 없잖아요. 여기는 주말로 특강을 잡잖아요. 다른 데는 오후에 특강을 잡아서 오후에 질문을 못 받아요. 근데 여기는 오후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거를 다 코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